공정거래위원회가 HMM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합니다. 공정위는 오늘 전원회의를 열고 23개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며 심의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전망입니다. 이번 사건은 2018년 목재 수입 업계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.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지난해 5월 각사에 발송했습니다. 이 같은 공정위 심사관 판단에 대해 해운업계는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